2024년도 4월 4일자 뉴시스 기사에 정부 러 제재 맞대응에 러시아도 관계 관리 노력하나라는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자면은 우리는 관계 관리의 노력 그리고 북러 협력 안보 체제선 안 돼. 안보 해쳐서는 안 돼라는 기사가 있고 저 한, 러한 독자 체제의 비호 조치, 양국 간의 악영향하고 비난했다. 그런 기사가 떴네요. 정부는 러시아 측이 우리의 대북 독자 제재에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계 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러북 간의 협력은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해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부로 러북 군수물자 운송과 북한 노동자 송출 관계한 러시아 선박 기관 개인들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뭐 북한이 아닌 러시아만을 상대로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에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3일 한국이 러시아 시민과 법인의 제재를 도입한 것은 비호적인 조치며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불법 제재를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마 이제 뭐 민간 기업을 통해서 북한에 뭐 저기 그 군사 무기를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그 잡고 이제 그렇지만 그 뒤에는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가지고 한국이 이제 뭐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에 항상 그랬듯이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러시아가 애고했다는데 이건 애고가 아니라 협박이겠죠. 지아로바 대변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관련 협정과 국내법을 준수한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전적으로 준수한다며 군사물자 거래 의혹을 일축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얼어붙은 한러 관계가 최근 연이어 대북 관련 이슈에 최악을 치르는 모양새입니다. 한미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한 북대서양 조약국의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북한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회의에 조태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도 참석 중이라는 거예요. 이번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가 아닌 대북한 제재라고 강조하면서 한러 간에는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 코멘트는 친러 트럼프와 반러 이제 바이든이 지금 대선을 두고 지금 치닫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친러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나토 이거 다 금방 자기 당선되자마자 나토 협정 다 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들은 지금 그리고 친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가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식이죠. 트럼프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우리 한국은 이제 조이겠다는 지금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리고 한국 네 핵개발해라.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그런 이제 취지인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트러블 있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이제 그 항시 전쟁 준비를 해온 남북국이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 군사 그 강국으로는 5위에 들어간대요. 그러나 핵이 없죠. 문제는 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도 지금까지 남북이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보니까 이제 군사 무기도 뭐 우리 남북이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당장 남북이 전쟁을 안 하니까 있는 군사 물자 뭐 오래된 것을 가지고 러시아에다가 북한이 팔아먹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 북한이 팔아먹은 러시아의 전쟁이 한 5분의 1은 다 헛발이었다는 거예요. 총알 같은 그런 게 거의 뭐20% 이상 다 오래돼 가지고 다 불발탄이고 뭐 좋지 않은 불량품이었다는 보도를 언제 봤는데 아무튼 북한은 지금까지 전쟁을 안 일으키고 이제 창고에 재워진 것들을 이제 팔아먹고 한국도 직접 이제 한국은 그 모든 국제법에 의해서 직접 그 전쟁터에 팔아먹지는 않고 제3국이 가져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죠. 남북이 지금 전쟁 무기를 많이 이제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이제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그 만나면 뭐 무슨 말 했겠어요? 뭐 군사 무기 관련밖에 더 있어요? 군사 무기 이제 판매 거래하고 어떤 방식으로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이런 게 적발된 거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좋은 서로가 위민할 수 있는 좋은 관계예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러시아에 있고 러시아는 또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계보다 더 러시아하고 한국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서로한테 부족한 부분을 서로 갖고 있고 또 채워줄 수 있고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면은 미국보다는 러시아가 더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은 남북이 만약에 통일되면은 자유진영의 기술이 저쪽 공산권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일본보다도 한국의 그 2차 대전 전범인 일본한테보다도 일본은 그때 2차 대전 전범으로 이제 낙인 찍히면서 모든 군사 공격 무기를 하지 이제 못하게 다 이렇게 족쇄를 박았는데 지금 뭐 일본하고 같이 무슨 뭐 무기 같이 공동 개발하고 뭐그 풀어주는 것들이 이제 한국을 제재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핵에 관해서 일본한테 더 호의적이죠. 이런 또 이제 트럼프는 더 이상 뭐 한국한테 핵우산 뭐 역할 못한다. 이제 자기 이제 나라의 경제만 살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그렇게 푸대접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